그래서 경기도 하나만 이렇게 잡아야 지방 권력과 중앙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당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말 맞죠? 제대로 두 번째 아주대학교 총장 제대로 잘했죠? 국정조정실장 잘 매니저도 잘했어요. 이렇게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도리어 지금 도지사가 맞지 않을 정도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력이 있는 이런 저 김동연 조용히 후보 시장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일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예. 그런데 저 김동연 후보가 또 프로그램이 좋아. 그런데 자기가 도지사 되면 이 경기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 50% 절반값 주택을 짓겠다는 거지. 그 절반값 주택이란 뭐지? 임대주택을 절반값으로 짓다고 합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도 만들고 3기 신도시도 만들어서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집값 걱정 안 하고 집 걱정 안 하는 사람을 만들다고 그래요. 통혁명을 일으키겠다고 그래. GTX를 완성하고 KTX와 SRT를 경기도 북쪽 지방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전기 버스를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절약해서 2시간 걸리는 출퇴근 시간은 1시간, 1시간 걸리는 것은 30분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교통 편익을 만들라고 하게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과 준비된 사람을 부천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서민들이 서럽지 않은 이런 사회를 조금 알지 뭐 그쵸? 네. 제가 저기 그 대선 때 좀 안 돼서 뜻한 대로 안 돼가지고 마음이 아픈 차에 최근에 또 이제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 근데 왜 니까지 이렇게 부천시에 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저는 7남매 중에서 제가 막내입니다. 제 위에 누나 셋 있고 형이 셋 있는데 요 신북동, 원미동, 소사역 이런 데 다 살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부천이 사실은 저한테는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방학만 되면 큰 누나 집에 와가지고 거의 조카들하고 같이 살면서 조카가 저보다 4살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는 나랑 동갑이 그래가지고 친구처럼 같이 어울리면서 부천에서 여기 상동 여기 저기 송내역 이런 데 만들기 전에 옛날에 그 여기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상미라 해서 상미 그때 여기 포도밭 있고 막 그럴 때부터 와가지고 이 동네에 많은 추억이 있어서 저는 부천에 와도 된다 나는 거의 반 부천 시민이다 라는 혼자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잘했죠? 또 레드카펫을 밟은 그런 잘난 놈이야. 죄송합니다. 예, 겸손해야 되는데 나는 겸손하지 못해서 이 모양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제 경기도, 네 경기도지사는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우리 실력 있고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실천하는 실력파 우리 김동연 후보님 지지집사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조용한데. 이익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신을 펼칠 우리 조용익 후보를 지지해주세요 하는 마음에 왔습니다. 여러분 조용익 후보님 꼭 지지해주실 거죠? 네. 경기도는 김동연, 부천은 개양은 이재명 아시죠? 개양과 부천은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너무 친근한 곳이고 또 여기서 아시겠습니다만 역공 그렇죠? 서울, 부천, 계양, 인천 쫙 연계가 되는데 보면은 제가 빛과 그림자라는 드라마를 하면서 같이 6개월 동안 같이 활동을 했는데 너무너무 착하고 성실한 동생입니다. 그 친구가 빛과 그림자라는 드라마가 끝나고 미국에 여행차 놀러 갔다가 뇌지우막 출혈이라고 뇌가 터진 거예요. 에? 뇌출혈이 온 거지.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비가 5억이나 돼 5억. 우리나라였으면 얼마였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80만 원이면 되는 이 수술비가 미국 가서 5억을 내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민영화입니다. 의료 민영화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전기 민영화되면은 야 이건 전기 민영화되면 좋은 건 하나 있겠죠? 전기세가 비싸니까 어떻게 일찍 불 끄고 자면 저출산은 해결될까요? 미혼들은 어떻게 미혼들은 한겨울이 추워도 난방을 할 수 없고 한여름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다 은행 가야 돼. 은행. 우리 어렸을때는 추운 여름이면 은행 가가지고 더위를 피했습니다만 요즘은 은행에서도 왕따하게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 그만큼 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민영화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요. 일 잘하는 1번, 이번에는 무조건 1번, 여러분 지지해 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선수 많이 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네.